오영훈 제주지사가 청정제주의 바다와 해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플로깅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2023 이오테오 필터 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번 플로깅은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 보존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도민과 관광객들이 이오테오 해수욕장 일대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캠페인 활동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오 지사를 비롯해 제주도청 관광교류국 등 100여 명이 이오테오 해수욕장 해변 정화 활동에 참석했습니다. 오 지사는 이번 플로깅 행사가 제주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며 플로깅과 같은 환경 정화 활동을 더욱 확산시켜 도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청정 제주를 만들어 가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오테오 해수욕장 필터 페스티벌에서는 플로깅 행사를 비롯해 야간 버스킹, 재즈 페스티벌, 전통 축제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이달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내외 뉴스통신 김영인입니다.